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며 주제인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왕,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이나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요 신성모독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한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십계명과 그 이외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육체라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심의 심판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율법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양심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전에 노아, 아브라함이나 율법 이후에 다윗, 엘리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한 바울 선생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답은 단순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